유명인들은 자기 암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운동장에 나갈 때마다 이 운동장에서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막 만들고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 리우 올림픽의 펜싱 선수, 금메달리스트죠? 박상경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밀릴 때 뭐라고 자기 암시했습니까?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그게 전 국민에게 TV로 보도됐죠. 입을 움직이는 그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그래서 극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잘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시험 칠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나이 시험 망쳤어라고 생각하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자기 암시는 바로 자기 최면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